이어서 건강 상식도 한번 배워보죠. 이름하여 건강 OX 퀴즈. 네, 건강 OX 퀴즈.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내주시는데요. 이 중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세 문제를 풀어보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을 터뜨려보겠습니다. 많이 살아남으면 남을수록 유리해집니다. 네. 네. 자, 오늘 문제를 내주실 순천향대학병원 뇌분비내과 김여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잘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많이 생긴다 생각하신 분은 동그라미. 와. 아니다 싶으면 X로 가주세요. 금세 달려오셨네요, 금세. 자, 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 O. O.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싶으면 X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 4, 3, 2, 1, 스톱! 자, 자 이제 옮길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X! 아하. 자, 일단 5로 오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자, 주시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 작용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지 단 것을 먹어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물론 단 것이나 기름진 것을 많이 드셔서 그것 때문에 살이 찌셔서 뚱뚱해지시면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당뇨병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절대로 단 것을 먹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단 것을 안 먹는다고 절대로 당뇨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날씬한 사람은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날씬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 생각하신 분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분은 X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또! 어, 세 분이. 네, 자리에 오셨어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이 교수, 이순자 네. 여사회 세 분, 탈락!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문제 선생님, 주세요. 당뇨병 환자는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할수록 좋다. 무조건. 예.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 그럼 무조건인데요? 아니 근데 아, 예. 아, 시간을 놓치셨어요. 놓치셨구나. 예. 만약에 동그라미면 임성래 어머님이 혼자 축하박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랬네요. 큰일 났네요. 네. 하지만 X이길 바라면서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액션! 네, 예. 다행입니다, 어머니. 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를 네. 덜어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운동하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네.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시는 건 오히려 혈당 조절하는데 악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전에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을 연기하시는 게 좋고요.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운동을 안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가 운동을 하셔야 되는 상태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좋은 상식이네요. 예, 네. 당뇨병에 관한 또 의학 상식을 전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뇌분비내과 김여주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